데시말의 곱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손으로 곱하기 이렇게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. 컴퓨터가 있고 계산기가 있는데 굳이 손으로 이걸 종이에 적어가면서 할 일은 없겠죠. 그런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죠? 437.08은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인가요? 이거는 100분의 43,708이라는 의미죠. 그죠? 3.7은 어떤 의미죠? 3.7은 100분의 37이잖아요. 아, 10분의. 그죠? 이 두 개를 곱한단 말이죠. 곱한단 말은 100 곱하기 10 그리고 곱하기 37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건 1000이 되고 어떤 값이 나오겠죠? 어떤 값이 나오면은 1000으로 나눠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소수점을 하나, 둘, 세 칸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할 일은 없고 계산기로서 하게 될 겁니다.